일단 내려놔야겠다. 어우, 소 한 마리 내장에서 나온 거거든요? 16m 정도? 와, 이거 실화야? 이건 진짜 곱창 튀김인데? 두 마리 시킬걸. 소 한 마리밖에 안 시키다니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오늘은 곱창을 준비했는데요. 진짜 완전 긴 곱창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소 한 마리에 있는 곱창을. 아, 무거워. 이게 그 곱창인데. 아, 진짜 무겁다, 이거. 여기 잠깐 내려놔야겠다. 9.4kg 곱창입니다. 진짜 딱 소 한 마리 내장에서 나온 거거든요? 한 번도 안 끊겼어요. 와, 근데 이거 진짜 징그럽게 많다. 그냥 몇 미터인지 한번 재보겠습니다. 이거 어떻게 되냐, 근데? 아이, 이거 어떻게 되냐? 1m? 이 정도가 딱 1m가 나오거든요? 그럼 이대로 접어서 2m, 3m. 16m가 넘네요. 이거 안에부터 한번 말아보겠습니다. 와, 이게 다 된다고? 피자 아니냐고요? 피자라니. 갑자기 또 왜 비가 올라 그래? 요즘 진짜 방송 딱 준비 다 하면 비가 옵니다. 튀김 수준이라고? 약간 곱창 튀김. 어우, 연기 잘 가! 그쪽은 아예 안 익는데? 얘는 너무 많이 익어가고. 다시 한번 이거 안쪽에 있는 건 겉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삥 불러야 되나? 다 굽고 한번 삥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좀 오래 걸리더라도. 우와, 색깔 봐. 뒤에 바다 오늘은 좀 잘 보이나요? 오늘은 바다가 되게 잘 보이네. 어우, 진짜 이쁘다. 실제로 보면 되게 이뻐요. 오늘 바다 너무 이쁘게 보인다. 이만큼 이건 좀 빼고. 어우, 빵 터지면 나 진짜 거의 화상 있겠다. 어제 여기서 약간 준비했어요, 터질라고. 가만있어. 감자는 없고 고구마는 있는데, 고구마 좀 같이 구울까? 녹지도 고구마가 또 아주 맛있죠. 녹지도 특산물 맞아요. 와, 여기 터질라 그래, 여기. 뭐야, 이거. 무서운데? 무서워라. 아, 여기도 빼야 돼, 여기도. 뺄 데가 두 개나 있어, 이거. 통통한 거, 이거. 공기 빠지는 것 봐. 와, 이거 실화야? 이건 진짜 곱창 튀김인데? 다 익은 거 같죠? 너희 키우면 맛없겠죠? 어, 여기 있다, 끝에. 시즈닝인데 이거 솔솔 뿌리면 맛있대요. 아까 뿌렸어야 됐는데. 안 짜요.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 가운데 곱창 기름인데 김치를 넣자. 아니, 이게 무슨 비주얼이야, 대체?
곱창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으아, 잘 먹겠습니다. 겉에부터 먹어야 되나? 아니, 겉에부터 그냥 먹을게요. 진짜 맛있다. 우와. 와,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곱 많아요. 곱 엄청 많아요. 입안에 가득 차요. 안쪽에 있는 것부터 먹어볼까? 어디가? 여기다. 썰레. 안쪽은 제가 너무 많이 구워서 질겨요. 겉에는 진짜 맛있어요. 안에는 잘라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안에는 너무 질겨서. 전 두 개 딱 집어서. 시즈닝 뿌린 거 제일 맛있다. 곱창도 맛있고. 곱창 자체가 냄새가 안 나고. 되게 맛있죠? 제 다 제 겁니다. 세 개. 너무 맛있다. 길게 이만큼만 자르고 이거를. 찬 거 보여요? 와, 진짜 가득 차 있다. 이거 보세요. 짠. 원래 진짜 맛있어. 두 마리 시킬 거예요. 소 한 마리밖에 안 시키다니 판단 미스였어요. 좀 잘 드시는 분이면 소 한 마리 곱창 도전해볼 만하지 않아요? 너무 맛있다. 김치랑 싸가지고. 먹방인데 어떻게 자랑을 안 해요? 고구마 익었으려나? 얇은 거 하나 먼저 먹어봐야겠다. 녹지도 고구마 진짜 맛있어요. 다른 고구마보다 엄청 달아요. 안에 곱이 그래도 계속 다 차 있어요. 그래도 곱창으로 빼빼로 게임 해보고 싶다고? 제가 다 먹어버릴걸요. 와, 곱 조그만 거에 이렇게 꽉 차 있다. 연기 좀 없애야 되나? 안 보일수록 이쁘다고? 길게 뽑아서. 와, 이거 진짜 근데 약간 먹는 재미 있다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일어나. 표정이 왜 무서워요? 진짜 맛있다. 안 떨어졌지? 떨어졌어. 세 개를 한 번에. 와,
이거 곱 대박이다. 완전 소스 있어요. 막장 제가 만든 사이다랑 마늘이랑 쌈장이랑 섞어서 만든 막장. 겉에 여기 진짜 맛있다 근데 되게 고소하네. 소스 가운데에 넣고 먹어요? 생긴네. 어떻게 냄새도 하나도 안 나지? 원래 냄새를 잘 못 느끼긴 해요. 촉촉한 육즙에서 더 맛있나요, 이게? 여기다가 김치를 이렇게 딱 싸가지고. 대박. 보통 이거 한 사람당 몇 미터 먹으려나? 1미터 못 먹는 사람이 어딨어. 이렇게 작은데. 이것보다 좀 더 많은 게 1미터. 안 물려요. 하나도 안 물립니다. 말도 안 되게 맛있어. 진짜 어떻게 소주 없이 먹냐고요?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소주 안 먹습니다. 막상 더 섞어 놓은 거를 잘 만들었다. 내가 만들었는데 비율이 딱이네. 곱창은 3개씩. 진짜 맛있어. 길게 주는데 몇 군데를 전해도 없더라고요. 혹시 사장님 보고 계시면 홍보 한번 하세요. 맛있어서 괜찮아. 맛없으면 안 됐었는데 맛이 맛있어요 아주. 곱 진짜 많았어 방금. 고구마 진짜 맛있네요. 아까 튀겼거든요 거의 곱창 기름에. 곱창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요? 그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 대리만족을. 누가 이 비싼 걸 이렇게 국수처럼 먹겠어요. 두꺼운 거 잘 익었다. 맛있어요. 역시 고구마는 김치죠. 맞아요. 제가 안쪽은 너무 많이 익혀가지고 좀 질기게 됐고 바깥쪽은 엄청 부드럽고 곱도 완전 가득 차 있어요. 진짜 곱 진짜 많아요. 거의. 와. 마지막 곱창.
배가 그닥 별로 안 차는 거 보니까 오늘 신기록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. 이대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